한중 기독교 교류의 대표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양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의 한국 대표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난달 중국 대표인 우웨이 중국 기독교 협회장에게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않은 큰 환난이 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 회장과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서효웅 주석은 위문 편지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료진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답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기독교 관점이 담긴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질의서에는 교계가 국회에 요청하는 10대 재원 정책으로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 유사종교 피해 방지와 보상법 제정 등이 담겼습니다.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은 19대 총선부터 각 정당에 기독교적 관점이 담긴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왔다면서 해당 답변을 기독교 유권자들과 공유해 각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유엔 봉사단이 용인외고 저소득 결손가족 성적 우수생에게 노원사회복지관과의 결연 후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유엔 봉사단은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신념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가 오는 26일 예정됐던 재개봉을 취소했습니다. 배급사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작품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염려해 심사숙고 끝에 작품을 재개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개봉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과 동역자들, 기도 후원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IPTV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교회 오빠를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